뭘 자랑해야 될까요? 저 아코디언이 피아노보다 비싸다는 걸 자랑해야 될지, 딸이 사줬다는 걸 자랑해야 될지, 우리 아코디언을 가르쳐 주신 분이 북한에서 김정은을 가르쳤던 그 교사가 지도를 해줬다는 것을 자랑해야 될지, 이러면서 자랑은 다 합니다. 아니면 우리 남자분들이 아유 특성을 너무 잘하셨다는 걸 자랑해야 될지. 자랑할 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도 지금 제가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것은 헌신의 마음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자리에 나오는 게 쉽지 않아요.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것이 또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 찬양하는 헌신의 마음을 가장 자랑하고 싶습니다. 이 자랑 앞에 여러분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에서 자랑할 것이 참으로 많은데 오직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님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15장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그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제가 한 번 더 읽을까 이 생각을 했는데 그냥 여러분은 그냥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읽어드릴 테니까 이 내용을 귀 기울여서 잠깐 들으시면 됩니다. 자,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쭉 성경 말씀을 따라서 한번 보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좀 생동감 있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아, 어머니 원통합니다.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온 세상이 다 나에게 시비를 걸어오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빚을 진 일도 없고 빚을 준 일도 없는데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저주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너를 강하게 해주고 내가 복을 누리게 하겠다. 내 원수가 재앙을 당하여 궁지에 빠질 때 그가 너를 찾아와서 간청하게 하겠다. 누가 쇠, 곧 북녘에서 오는 쇠와 노쇠를 부술 수 있겠느냐. 유다 백성아, 너희가 나라 구석구석에서 지은 모든 죄값으로 너희의 재산과 보물을 아무런 값도 못하는 약탈품으로 원수에게 내주겠다. 나는 너희를 너희가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끌고 가서 너희 원수들을 섬기게 하겠다. 내 분노가 불처럼 타올라 너희를 살을 것이다. 주님, 주께서는 저를 아시니 저를 잊지 말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저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주께서 진노를 오래 참으시다가 그만 저를 잡혀 죽게 하시는 일은 없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수모를 당하는 줄을 주께서 알아주십시오. 만군의 주 하나님, 저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주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저는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저에게 기쁨이 되었고 제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떠들어대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즐거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주께서 채우신 분노를 가득 안은 채로 주의 손에 붙들려 외롭게 앉아 있습니다. 어찌하여 저의 고통은 그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저의 상처는 낫지 않습니까? 주께서는 흐르다가도 마르고 마르다가도 흐르는 여름철의 시냇물처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셨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맞아들여 나를 섬기게 하겠다. 또 내가 천박한 것을 말하지 않고 귀한 말을 선포하면 너는 다시 나의 대변자가 될 것이다. 너에게로 돌아와야 할 사람은 그들이다. 내가 그들에게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내가 너를 튼튼한 노쇠 성벽으로 만들어서 이 백성과 맞서게 하겠다. 그들이 너에게 맞서서 하겠다. 그들이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도와주고 너를 구원하여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를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잔악한 사람들의 손에서도 구하여 내겠다. 아멘. 좀 낯선 성경 구절처럼 들리지만 내용은 쏙쏙 귀에 들어오시죠?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원망하는 내용이 나오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원망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하는 것, 이것을 약속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지금 대화하듯이 대사처럼 그렇게 나오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읽은 예레미야서 15장의 말씀입니다. 도대체 이 배경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을 읽을 때 늘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제가 풀어내고 나서 이 말씀을 좀 깊이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배경이 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자 사진을 지도를 하나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저 지도에서 왼쪽에 이렇게 지중해를 끼고서 있는 저 곳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죠. 저 위에 보면 동그라미가 있고 갈그미스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렇게 하란이라고 되어 있고 밑단이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것이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이에요. 이 밑에 여러분이 가나안이라고 되어 있고 뭐 이렇게 쭉 있는 이스라엘 밑에는 어디가 있죠? 이집트가 있어요. 자, 저 지도를 가지고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하고 들어갑니다. 제 얼굴 띄우지 마세요. 제 얼굴보단 지도가 낫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BC 700년에 700년경에 세계에서 700년경에 세계 역사 속에서 첫 번째 제국인 아수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아수르가 이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그 지역을 이렇게 차지하게 되는데 이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지역을 차지했던 아수르를 누가? 바로 신바벨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나보폴라살이라고 하는 사람. 나보폴라살 그러면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혹시 느부갓네살은 아세요? 알아요. 근데 나보폴라살이 느부갓네살은 아니고 느부갓네살의 아버지가 바로 나보폴라살이에요. 나보폴라살이 저 오른쪽에 지금 지도에서는 없지만 오른쪽에 이렇게 보면 밑에서부터 차츰차츰 아수르를 치고서 올라옵니다. 자, 치고서 올라오는데 어디까지 올라오냐면은 신바벨론이 쭉 치고 올라와서 어디요? 저기 동그라미 친데 어떻게 써 있다고요? 제 한글은 다 아시네요. 자, 갈그미스라고 써 있어요. 거기까지 쭉 차지를 하게 됐어요. 그 전까지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밑에 이집트가 있다 그랬죠? 이집트가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이 위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수르가 등장하고 그리고 바벨론이 등장하더라도 이집트가 그렇게 벌벌 떨거나 긴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 강을 따라서 이 좋은 평야를 따라서 이렇게 그 신바벨론이 갈그미스까지 이렇게 쳐들어가면은 보통 힘이 있고 군사력이 있으면은 어떤 습성이냐면은 좀 더 쳐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그미스를 지나서 이 왼쪽에는 산맥들이 있기 때문에 거길 지나서 저쪽으로 가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갈그미스에서 밑으로 이렇게 턴을 하게 되면은 유대 땅까지 차지하게 되고요. 이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상태예요. 그렇게 턴을 해서 더 내려오게 되면은 이스라엘을 차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게 되죠? 이집트요. 역시 이쪽 동네가 좀 똑똑합니다. 자, 그래서 턴을 해서 이집트까지 지금 사람들이 당연히 내려와서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바로 느고, 이게 뭐예요? 느고라는 왕이 저것 봐라. 이놈 녀석들이 힘을 좀 키우더니 갈그미스를 지나서 우리를 쳐들어오겠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쳐들어오기 전에는 선수를 쳐야겠죠. 그래서 바로 느고가 이렇게 느고라는 왕이 이집트 군사를 이끌고서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는데 어느 나라를 지나가야 돼요?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돼요. 이때 이스라엘에는 어떤 왕이 있었냐면 요시아 왕이 있습니다. 네,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요시아 왕이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다가 무깃도에서 그러면 올라가면은 이스라엘이 야 마음대로 길 내줄 테니까 마음대로 지나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죠. 예전에 이건 좀 비근한 얘기긴 하지만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명을 치게 해서 좀 길을 터달라 했을 때 우리나라가 어우 좋다 우리나라 통해서 명치로 가야지 이렇게 길 내줬습니까? 안 내줬습니까? 안 내줬죠. 그래서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전쟁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무깃도 전투가 저기서 있게 되고 그때 누가 죽습니까? 요시아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바로 누구가 뭐 이스라엘이야 솔직히 말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꾹 하고 무깃도에서 요시아 왕 꾹 죽여놓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저 갈그미스에서 짱짱 이제 전쟁을 하는 거예요. 누구랑 전쟁하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 나보폴라살이랑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데 전쟁이 누가 이겼을까요? 자, 이거 맞추면 오늘 설교 끝냅니다. 역시 열심히 합니다. 바벨론이 이겼다. 아니에요. 어딜 누가 이겼다? 그러면 누가 이겼다? 아닙니다. 맞추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무승부! 저만 맞췄어요. 계속 설교할게요. 무승부가 난 거예요. 무승부가 났으니까 에이,
무슨 부가 나왔으니까 집에 돌아가야지 하고 집에 돌아가는 거야. 쫄랑쫄랑 이렇게 집에 돌아가는데 어디를 또 지나가야 돼요? 또 이스라엘. 이제는 잘 따라오시네. 이스라엘을 또 지나가야 돼요.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올라올 때 왕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요시아 왕을 죽였어요. 죽였는데 지들이 뭐 누구를 왕으로 세울까 하다가 누구를 세웠어요? 누구를 세웠냐면 바로 여호아와스라는 왕을 세웠어요. 근데 여호아와스라는 왕이 어디 뭐 어떤 성향이냐 중요하지 않아요. 내려오다 보니까 자기가 바로 누구가 지금 누구한테 지금 뺨 맞았어요? 아이고 바벨론한테 뺨 맞았고 내려와서 누구한테 화풀이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화풀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아와스 왕을 3개월 만에 폐위를 시킵니다. 야 기분 나쁜데 너 내려와. 너 왕하지 마. 내려와서 그 다음에 누가 됐어요? 여호야김. 여러분 그 다음에 여호야김을 우리가 좋아하는 그 사람이 왕이 돼야지. 그래서 여호야김을 딱 세우고서 내려갔어요. 자 그럼 문제를 또 드립니다. 그러면 여호야김은 친이집트일까요? 친바벨론일까요? 자 누가 세웠어요 지금? 이집트가 세웠죠. 그럼 누구를 더 잘 따르겠어요? 그렇죠. 그 생각을 잠깐 머리에 담아두세요. 자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이집트가 내려갔는데 속이 부글부글해. 아 열받아. 우리가 여태까지 우리가 최강자인 줄 알았는데 저놈의 녀석들이 우리를 갖다가 아우 이제 넘보겠네. 막 싸웠는데 무승부가 나니까 막 열받는 거예요. 또 이제 전쟁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 나부팔라살의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 느부갓네살. 야 요쪽 동네도 이제 똑똑해집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딱 이제 왕좌에 앉았습니다. 그때 느고가 느고는 죽지도 않나 봐. 느고가 또 올라가는 거예요. 느고가 야 한번 우리가 이렇게 됐는데 저놈들이랑 한 번 또 싸워야지. 올라갔어요. 전쟁을 합니다. 이번엔 누가 이겼을까요? 이번에는 바벨론이 이깁니다. 이집트가 쫓겨나게 돼요.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문제 드렸죠. 여호야김 왕은 어느 편에 져서 더 친밀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누가 이겼어요? 한마디로 황당한 사건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집트의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친 바벨론을 해야 된다. 아니다. 친 이집트를 해야 된다. 요거 가지고서 계속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누가 이겼을까요? 왕은 어느 편이라고요? 이집트 편이에요. 그 왕이 이집트 편이면은 조금 더 누구 쪽에다가 편이 이렇게 입김이 좀 더 들어갈까요? 당연히 이집트 쪽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집트 편 쪽으로 조금 쏠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바벨론이 어떻게 해요? 야, 내가 이집트도 이겼고 내가 지금 최강자인데 야, 니네가 이집트 쪽에 붙어? 그래서 그때 쳐들어 내려와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2차 포로, 그 1차 포로는 그 전에 데려갔고 그때 이제 다니엘이 끌려간 거고 2차 포로를 그때 끌고 가면서 아주 유다는 없어지고 맙니다. 이게 배경이에요. 제 얼굴을 띄워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어떠셔요? 나라의 흥망성쇠가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주변 국가에 달려있죠. 이집트 혹은 바벨론. 힘없고 빼곱고 아무것도 없는 그 시절에 어떤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 시기에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어느 편에 서라고 이야기합니까? 뭐 누구 편을 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 예레미야도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치적인 성향이 있어요. 예레미야는 어느 편에 서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바벨론 편에 서야 됩니다. 바벨론 편에 서야지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누가 득세를 했어요? 친 이집트가 득세를 하고 결국은 그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죠. 그때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흥망성쇠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마치 견고한 벽처럼 서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가운데 문제 없는 인생은 없을 거예요. 어떻게 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위기의 순간이 다가올 때 타협을 하죠. 야,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하면 좀 타협하고 넘어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타협을 합니다. 이런 문제 앞에서 문제와 타협을 하면은 이런 문제에게 이겨요, 져요? 아, 솔직히 말해요. 문제에 이겨요, 져요? 믿음이 없는 자요. 져요. 여러분 카지노에서 빠찡고를 해보셨습니까? 당기는 거 이런 거 안 해보셨어요? 바카라 이런 거 안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어휴 그런 것도 안 해보고 어떻게 사셨어요? 그런데 카지노에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답니다. 카지노에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쉬워요.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셔요. 카지노보다 돈이 많으면 이길 수 있어요. 제가 농담이 아니고 이거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학자들이 계산에 의해서 도출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그 승패를 좌우하는 것인 승패를 좌우하는데 카지노가 그렇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잭팟을 터뜨린다 그러죠. 잭팟을 빡 터뜨려가지고 갑자기 뭐 100만 달러, 200만 달러를 갑자기 얻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제공하나요? 그 호텔에서 스위트룸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스위트룸 제공하고 멋진 뭐 차도 이렇게 렌트해 주기도 하고 뭐 제가 잭팟은 터뜨리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그렇대요. 거기서 머물게 합니다. 왜 머물게 할까요? 카지노는 자신이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 야, 잭팟 너 터뜨렸어? 야, 지금 100만 달러, 200만 달러 벌었다고? 카지노는 어떤 자신이 있어요? 내가 돈이 더 많은데? 너 그 돈 다 쓰게 만들 거야. 그래서 거기 머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놓고 보았을 때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이길 수 없는 것은 인생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체를 분명히 알면 아 내가 여태까지 왜 문제에게 졌는지 내가 왜 문제 앞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지 그것을 알게 돼요. 이 세상에 있는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이 세상에 있는 어려움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죄악들은 그 모든 일들은 죄악들로부터 시작된 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죄악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문제없는 세상이었을 거예요. 죄악이 이 땅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대로 움직여야 하는 세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 아담이요. 죄와 타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죄의 자산은 누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까? 죄의 자산은요. 사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사탄과 지금 타협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가진 좀 선한 게 있거든. 내가 가진 어떤 그런 자산이 있어. 네가 가진 그 자산이랑 내가 가진 자산이랑 좀 부딪혀서 내가 가진 자산을 가지고서 이겨보려고 그 문제를 한번 이겨보려고 우리가 지금 접근하고 나아갑니다. 그런데요, 승산이 없습니다. 왜요?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카지노보다 돈이 더 많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서 분명히 그 사람은 돈을 다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처럼 우리는 죄라는 그 자산을 가진 사탄의 그 무게, 그 힘보다 우리는 분명히 연약하고 작기 때문에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자신을 둘러싼 그 대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적들 앞에서 자신의 신세가 원망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15장 10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그가 원망하느냐 하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 어머니 원통합니다. 왜 나를 낳으셨어요? 온 세상이 다 나에게 시비를 걸어오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빚을 진 일도 없고 빚을 준 일도 없는데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저주합니다. 누구를 원망해요? 엄마 저주하죠. 엄마를 원망하죠. 여러분 엄마 원망할 때 있잖아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저 뒤에 있는 어둠에 계신 분들도 눈을 보시기 바라요. 엄마 원망한 적 있죠? 한 세 분 정도 끄떡하시네요. 저쪽은. 또 누구를 원망합니까? 15장 18절에 보니까 아빠도 원망한다고요? 아휴.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15장 18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저의 고통은 그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저의 상처는 낫지 않습니까? 주께서는 흐르다가도 마르고 마르다가도 흐르는 여름철에 시냇물처럼 도물주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셨습니다. 누굴 원망하는 거예요? 아 이제는 하나님도 원망하네. 예레미야가 지금 누구를 원망하는 겁니까? 부모 원망하다. 원망하다 원망하다 못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 그 깊은 상처가 얼마나 깊길래 부모도 원망하고 하나님도 원망하는가 이해는 됩니다. 그가 걷는 길에 대해서 그는 확신이 없습니다. 자기가 왜 그런 문제에 도달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문제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자신의 현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모를 정도로 그는 넘어져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1절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분명히 너를 강하게 해주고 내가 복을 누리게 하겠다. 내 원수가 재앙을 당하여 궁지에 빠질 때 그가 너를 찾아와서 간청하게 하겠다. 누구의 약속입니까? 지금 원망하고 있는 그 예레미야의 처지는 부모도 원망하고 아까 아빠도 원망한다 그랬으니까 부모도 원망했을 거 아니에요. 아빠, 엄마 다 원망하고 하나님도 원망하는 그 처지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내가 복을 누리게 하겠다. 내 원수가 재앙을 당하여 궁지에 빠질 때 그가 너를 찾아와서 간청하게 하겠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견고한 벽처럼 서 있는 죄의 문제, 그리고 현실의 문제 앞에서 좌절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 죄와 그 문제가 내 앞에서 무릎을 꿇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옛날에 그 이소부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오죠. 어떤 나귀가 있었어요. 나귀가 이렇게 길을 가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서 와 박수를 쳐줍니다. 나귀 앞에 레드카펫이 쫙 깔려요. 쭉 걸어가는데 나귀한테 막 박수를 하는 사람들이 환호를 합니다. 나귀가 아, 야, 내가 이런 사람인가 으쓱으쓱 하는 거죠. 왜 그랬죠? 나귀 위에 누가 있었어요? 뭐 예수님이라고 하지 말고 이소부화라 그랬잖아요. 누가 탔어요 지금? 아, 왕이 타고 있는 거예요. 나귀가요? 착각했죠? 자기 때문인 줄 알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의 배경이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가 지금까지 원망하고 너가 지금까지 넘어지고 무릎 꿇은 이유는 너의 배경에 내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좀 더 나가면 무슨 얘기예요?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너의 뒤에서 서 있다는 것을 내가 인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망하고 있는 사람에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 강하게 해줄게.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원수들이 너 앞에서 무릎 꿇게 할게.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세상과 죄의 문제보다 더 힘있게 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하신 것이에요. 예레미야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 자신에게 이 세상에 가진 어떤 것보다 더 큰 힘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레미야에게 이 큰 힘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예레미야가 또 그 힘을 가지고서 착각을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여러분들에게 가끔 가다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때로는 재물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다양한 복들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그 복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아, 분명히 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생명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들의 재물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 그 주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복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변하냐 하면 복을 주신 분에 대한 것을 인식하고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복 자체를 붙들고 우리는 세상으로 다시 나아갑니다. 무슨 얘기예요? 카지노에서 돈 좀 땄으니까 이제 그 돈의 배경이 되는 그런 아니지만 이 거대한 어떤 그런 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한번 부딪혀보면 이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서 내가 가진 건강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재산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지는 거예요. 이류와 이류의 타협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배경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끝까지 우리가 인정하고 그 한계를 우리가 하나님 나는 죄로부터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죄악에 이길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죄라고 하는 그 습성과 그 속성 때문에 생긴 수많은 문제 앞에서 나는 이길 수 없는 그런 한없이 겸손한 자입니다. 그런 고백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이 문제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5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들어보셔요.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돌아오면, 너가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맞아들여 나를 섬기도록 하겠다. 또 내가 천박한 것을 말하지 않고 귀한 말을 선포하면 너는 나의 대변자가 다시 될 것이다. 자, 15장 19절에 주님께서는 처음에 원망하는 예레미야에게 아, 하나님 정말 열받아 죽겠네요. 이 세상에 다 나를 갖다가 원망, 나를 갖다가 욕하고 나를 갖다가 힘들게 하네요. 아, 부모도 원망하고 하나님도 원망했을 때 내가 너 강하게 해줄게 딱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강하게 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해줄 때 약속 하나 하자. 19절에 너 나에게 돌아오는 것 해야 돼. 너 나한테 나에게 돌아오는 것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돼. 하나님이 붙인 조건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돌아오면 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것은 반대로 말하면
넌 다시 돌아가지 마. 너 내가 준 것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가지 마. 내가 준 것 때문에 세상에서 다시 방황하지 마. 내가 준 건강 때문에, 내가 준 재산 때문에 세상에서 다시 유리 방황하지 마. 그때마다 나에게 돌아와야 돼. 내가 준 것으로 인해서 너가 넘어지는 것을 바라지 않아. 왜냐하면 결국은 지기 때문이지. 내가 너에게 준 것을 가지고서 이 세상에서 문제와 다시 싸우기를 원하지 않아. 분명히 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지. 그때마다 나에게 돌아와야 돼. 그때마다 나에게 와서 의지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변하고 또 쓰러집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에 있는 썩어질 것을 우리가 의지해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의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변함없으시고 영원 불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견고한 벽처럼 서 있는 현실의 문제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꺼내보십시오. 그리고 나의 의지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타협을 한번 해보십시오. 다시 어떻게 됩니까? 또 져요. 우리는 협상에 실패했다, 그 얘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어떤 능력 얼마나 되지? 이거 꺼내서 타협하면 안 돼요. 그때 하나님, 제가 조금 가지고 있네요.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가진 것으로 세상의 문제들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못된 습관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거 내려놓으셔요. 오늘 하나님께 한번 간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너가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 강하게 해줄게. 내가 너를 인도할게. 너가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널 도와줄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주께서 하실 겁니다. 이렇게 한번 좀 생뚱맞죠? 제가 좀 인사를 잘 시키는데, 제가 왜 인사를 시키냐면은 이렇게 하면 인사는 남더라고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야, 하나님이 하신대.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친구한테는 하나님이 하신대, 그리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 하셨어요? 저 어둠에 계신 분들도 다 하셨나요?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어깨를 감싸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와서 기도하는 이 현장에서 우리 어깨를 포근하게 감싸는 거예요. 딸아, 아들아, 내가 너의 배경이 된다. 너 지금 외롭게 너가 가진 힘,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그 조금의 힘 가지고 세상을 이기려고 했지? 아니, 그러지 마. 내가 너의 배경이 되어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히 오늘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겠다 하신 주님께서는 죽음의 문제를 놓고 십자가까지 지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오늘도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배경이 되어주시고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라 할 때 돌아가겠습니다. 그것만 하면 돼요. 그것만 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할게요. 문제 앞에 하나님, 내가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더 붙들겠습니다. 우리의 어깨를 붙드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이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귀한 은혜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귀한 은혜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배경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옵소서. 예레미야에게 돌아오라. 내가 너에게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로 인하여서 원수가 너를 넘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대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힘, 나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가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내놓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붙들림 받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 될 수 없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셨어서 귀한 은혜가 날마다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셨어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가 날마다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 강국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셨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 무릎 꿇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고 나아가는 귀한 인생들을 아버지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어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원수 사탄의 아버지 하나님 마귀의 아버지 하나님 그 대적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변 정세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셨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들고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사람한 사람에게 주신 귀한 은혜가 넘쳐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어서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3교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교구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임원과 구역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종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제수철 장로님을 비롯하여서 모든 아버지 공동체장님들과 아버지 하나님 임원들을 붙들어주시고 구역장과 설교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출석성도 320명과 전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숫자의 많아짐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영혼의 많아짐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환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출산하고 회복하는 또 귀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의 제목을 드리면 여러분 권영순 집사님 우리 암을 암투병하고 있는 권 집사님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시다면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죽음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음의 문제를 넘어서 부활과 영생의 복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권지사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날마다 임할 수 있도록 주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결혼 또 자녀 출산 직장 사업장 군복무와 수능 및 각종 시험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주님 안에서 성실하게 아버지 하나님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제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삼교구의 귀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지체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많은 아버지 다양한 일들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좋은 일들도 허락하셨는데 아버지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과 걱정과 근심으로 아버지 나아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권영순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암투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생명을 다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부르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여 붙들어주셔서 그 생명이 닿을 때까지 아버지 그 마음이 평안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아버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면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도 감사하고 혹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 취하신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영생과 아버지 하나님 주 아래 그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가족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로 꼬라기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삼교구의 귀한 지체들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넘어진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미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께서 붙들어주시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각자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로 권하기는 교구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최수열 장로님을 붙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현옥 권사님을 붙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훈련 중에 있는 우리 귀한 정경환 수집사님 이규명 수집사님과 신호환 수집사님 귀한 아버지 공동체장들을 붙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강근순 수집사님 조경순 수집사님 김미리 권사님과 아버지 하나님 정현숙 권사님 지명경 수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또 새가족 교사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삶을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역장들과 설교자들을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귀한 아버지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 권하기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는 우리 젊은 세대를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 세대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버지 기도의 제목을 허락하셨사오니 이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기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갑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부교육자분들, 장로님들, 교회 리더들과 성도님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교인이 성경 2000 통독을 통해서 말씀이 더 깊어지고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 18일까지 매일 진행되어지는 권사회 사순절 기도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기도회 불길 가운데서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더 사순절 주님의 고난을 더 깊게 묵상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봉헌하게 될 우리 VIP 전도사장들과 우리 전도폭발 훈련생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성라순결교회가 영원구원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 이끌고 가는 많은 위정자들이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나라 민족을 이끌고 나가 달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간이도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곳 가운데 주의 인지하여 주시옵시고 자중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내가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말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성령의 가운데 심령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성령의 소락과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이 시간 주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한번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령선생님을 놓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님들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더욱더 말씀해 주로서 우리 담임 목사님 더욱더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부교육자분들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교회 리더들과 많은 성도님들 아버지 있는 곳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더 큰 은혜를 주시옵시고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아버지 우리 교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도 예배하신 모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힌바 되어 그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내 성격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 말씀을 성경 2000 통독을 통해서 더욱더 말씀을 깊이 깨우고 그 은혜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 우리 더욱더 우리 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령 성경교회가 말씀의 공동체를 더욱더 거듭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에 더욱더 은혜를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사순절 기간 동안 아버지 매일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더 한마음 되어서 이 사순절 이 기간 동안 더욱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전도대장들을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어 우리 마음 가운데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갈망하는 그 마음을 가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 영혼을 품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많은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훈련 프로그램 하나하나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모든 훈련생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훈련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과 그 성도님들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며 성숙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임종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한국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한국교회를 주의 공기를 주시옵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더 이상 세상 가운데 조롱과 멸시의 세상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조국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굳건히 서 있으므로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가라 온전히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에 하나님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와 조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정치인들과 위정자들이 자신의 욕심과 야망에 의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민족을 이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민족을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와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 모든 기도제목 하나하나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니 하나님 보좌에 상대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적으로 다음 세대와 온 세계 선교 그리고 개인을 위한 우리 중보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낙성결교회 모든 교육부서를 통해서 장차 이 나라를 이끌고 나갈 영적
인재들이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섬기는 우리 교육자분들, 우리 교사들이 성령과 사랑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개의 부서의 우리 선교부 사역과 우리 소울 프로젝트,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계 도처의 전쟁과 기근, 폭력과 재난, 질병에서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과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각자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한 다음에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에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간이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오 하나님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시간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가는 가운데 이사우리 이곳에 우리 모든 성도의 심령과 마음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체험받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나 성령교회 안에 우리 교육부서를 놓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육부서에 있는 모든 어린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잘 양육되어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모든 영혼들이 장차기나 이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영적성 인재로서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지교실 많은 교육자분들 우리 교사분들 한 분 한 분 모두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예수께 받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어린 영혼들에게 다가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하고 키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와 영적인 능력의 통로로서 우리 모든 선생님들 교사들 모든 선생님과 목회자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은혜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11개 부서에 우리 교육부 성교부 사역과 소위 프로젝트 우리 성교사님들 해외에서 정말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모든 성교를 사는 미래 가정과 사역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교사님들의 헌신과 그 노력 반드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땅 세계에 있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성교사님들의 그 헌신과 그 열정 그 사역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도처에 아마 전쟁과 기근과 폭력과 재난과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정말 편안한 가운데 신앙생활하지만 지금 이 시간 정말로 하나님을 나타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니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세계 곳에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나올 수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들의 상황 가운데서 너무도 국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말미암아 주신 그 은혜를 알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계 나와 우리고 아르게 기도하고 있는 위성들이 개개인 냉교 제목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과 질병, 여러가지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여러가지를 놓고 주신 이 시간 우리 성도인들 한절이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인들 기도하고 한거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 어떤 것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 바라보지 않습니다. 환경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여 기도하고 간구하며 부르짖고 나가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면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한 시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한 시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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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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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